끔찍하다니, 말이 너무 심하시니. 지금 오빠 나한테 끔찍하다고 한 거야? 아유, 아유. 아니, 누가 피, 총알을 피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! 자, 설명을 해드릴게요. 멀리에서 누군가가 저격으로 나를 쐈어요. 그래서 내가 포지션을 바꿔서 걔를 누워서 쏘고 싶었는데 누워서 쏠 수가 없는 각도라서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쐈어요. 앉아서 쏘다 보니까 에임이 흔들려서 걔 얼굴을 못 맞추고 살짝 핫한이 났어요. 그래서 이어서 바로 한 발을 더 쐈는데 걔가 핫한 난 걸 보고 바로 피해버렸는데 제가 총알을 박자마자 피해버려서 총알을 쐈는데 피했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초소들이 총알을 보고 피했다고? 예, 날아가는 예광탄을 보고 피했다고 했더니 총알을 보고 피했다고? 뭐 QEQE로 피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조롱을 하고 그래서 내가 빵이 쳐가지고 조용히 있겠다 채팅창 안 보겠다 라고 했더니 총알을 피해서 화가 났다고? 님들 때도 화가 났다고 총알을 피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네 알겠죠 형님은 다 같이 와이 미로 뽀뽀 한번씩 해볼까요 뽀뽀 좀 그만해! 너는 좀 빠져! 아쉽다. 이게 투수였어야 되는데. 괜찮지. 위워케. 내가 탈코 폐왕이 모양이다. 요 투수놈들 이렇게 좁혀서야 되는데. 그래서 지금 화나서 총알을 피한 거지. 괜찮아요. 아까 그 화난 것 화낸 것도 그냥 장난으로 화낸 거야. 진심으로 화낸 게 아니라. 진심으로 화가 나서 화를 낸 게 아니라. 진짜 화났으면 말을 안 하지. 각방서 이런 말 안 하지. 놀란대자 농담이라고? 이 자식이!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니까 끝까지 물고 들어가는 거 봐봐! 그래 끝까지 싸우자 이 자식아! 누가 이기나 보자! 네가 먼저 상황 하나 내가 먼저 상황 하나 보자. 좋게 끝내려고 그랬더니 요 화났어 이 아이 아이 이게 아닌데 요 캐브였구나 PMC가 아니라 난 PMC인 줄 요 캐브라면 더더욱 살려둘 수 없지 더욱 살려둘 수 아니요. 없지 좋게 끝내기 위해 변기 수도 잠그고 난방관 밸브 잠그고 전구 풀어놓고 냉장고랑 양념 찬장에 병뚜껑들 꽉 잠가놨다 어서 항복해라 싸우자는 거네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
여기구나. 아, 어디 숨어 있는지 안 보여. 뭐야, 한 명 또 있어? 뭐야? 아니, 서버 로스트는 왜 나는데? 살았으면 투수 여자친구 생긴다고요? 아무튼 김초도 축하한다. 여자친구 생겨서. 오래 긴쳐. 얘네 신고하겠다. 내 월액처럼 계속 월 이용해서 죽여버려가지고. 하고 신고하던가? 할 때면 하던가? 아무튼 김투수 여자친구 생일을 축하하고 잘 살아라. 그리고 아까 채팅창 안 보겠다고 각방 쓰자고 한 건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. 미안해. 내가 그때 너가 자꾸 나한테 뭐라 해서 약간 삐졌었어. 새로 생긴 여자친구한테 그러지 말도록 해. 이쪽 근처에서 유캐브 갔거든요? 나무밤. 저기 있네. 이 유캐브 녀석. 곰방진 녀석 체크를 해야 돼. 불쌍하다고? 아니! 내 다리를 날렸는데 그 건방진 녀석이 불쌍하다고?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? 어이가 없다. 지금 내 다리 양쪽을 날린 애한테 지금 제 편 드는 거야? 제일 불쌍한 거라고요?
그쵸. 제 안간 다리 불쌍, 나안고너 불쌍했어요. 저녀는 유케부한테 다리를 맞아가지고 다리가 나가고 정말 불쌍한 이유였어요. 오늘 숨 막힌다고? 왜 PTSD 와요? 죄송합니다. 에이, 상황극인데. 끔찍하다뇨. 끔찍하다뇨. 말이 너무 심하시니. 지금 오빠 나한테 끔찍하다고 한 거야? 아, 깜찍함이 오타. 그래요? 아휴, 제가 또 오해할 뻔했잖아요.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다른 남자와 같이 넌 나만 바라봐.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엄마가 물어와서 같이 가주세요. 너는 나가 있으라고 재민이. 내 방송 19금 방송이야. 재민이는 나가 있어. 다 죽였다. 듀오 듀오 유캡브. 하요하요.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.